살펴보겠습니다. 개표율 74.6% 나타내고 있고요. 더민주 홍익표 후보가 45.7%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동성 후보에 비해서 많이 앞서고 있네요. 개표 시작 전에 적전적으로 예상됐던 곳이 있었습니다. 실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고 있는데요. 서울중 성동을입니다.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가 39%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표차는 945표입니다. 서울 용산입니다. 개표율 99.8% 거의 끝났네요. 자, 표차 3,275표차로 더민주의 진영 후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개표 전에 접전 지역으로 불려졌던 서울 광진갑입니다. 더민주 전해숙 후보가 40.8%로 당선이 확실시 됐습니다. 서울 광진은 개표율이 75.1%입니다. 표차는 6,599표 차가 나고 있네요. 더민주 추미애 후보가 48%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을은 더민주 박홍근 후보가 44%로 당선을 확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접전은 아니었습니다. 예. 자, 서울 은평을 개표율 23%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민주 강병원 후보 36% 득표율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선 유력 상태입니다. 표차는 1,915표예요. 예. 서울 서대문을입니다. 개표 49.4%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후보가 당선을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표차는 3,525표입니다. 자, 서울 양천갑입니다. 개표 84.8% 이루어졌고요. 더민주 황희 후보가 52.1% 득표율로 새누리당 이기재 후보에게 이겼네요.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갑에서는 더민주 이인영 후보가 52.7%로 당선이 확실시됐습니다. 딱 접전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예. 자, 서울 동작을입니다.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43.5%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갑에서는 국민의당 김성식 후보가 39.6%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개표가 45% 조금 넘게 돼서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서울 관악을입니다. 개표율 40.8%고요.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38.1%, 더민주 정태호 후보 35%. 네, 여기는 접전 양상이네요. 서울 송파병에서는 개표가 아직 17%밖에 조금 진행되지 않아서요. 더민주 남인순 후보가 44.9%로 1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수원 무입니다. 신설 지역구죠. 개표율 62.3%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신설 지역구의 최초 국회의원은 더민주의 김진표 후보자가 됐네요.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입니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후보가 44%로 당선을 확실시했습니다. 개표 92% 진행됐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을입니다. 개표율 44.6%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민주 김병욱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표차는 4,548표네요. 경기 의정부 갑은 더민주 문희상 후보가 41.9%로 당선을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개표 84% 이루어졌습니다. 경기구청 소사입니다. 개표율 86.4%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고양 정의입니다. 더민주 김현미 후보가 49.1%로 당선됐습니다. 예, 생각보다 표차가 많았어요. 경기 남양주 경의입니다. 개표율 93.7%고요.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표차는 4,557표입니다. 경기 용인정에서는 더민주 표창원 후보가 50.7%로 당선이 확실시 됐습니다. 경기...